안전하게 퇴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하게 일터에서 일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하게 길을 가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에 비해서 엄청난 정도로 많은 산재 사망 사고가 나는 나라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산재 사망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재로 사망을 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목숨 다할 때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인데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일터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람 목숨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람을 정말로 가볍게 사람 목숨을 우습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공약했습니다. 임기 내에 산재 사망자를 반 이하로 즉 50% 이상 감축시킨다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산재 사망률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다른 나라에서는 기업살인법이라고 합니다. 기업살인행위처벌법이다. 이런 번역이 정확하겠죠. 기업이 살인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사망을 하면. 노동자가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안정되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본분이다. 그런데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6명이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는 누구나 가족 곁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직장에 출근했다가 사람이 목숨이 끊겨가지고 돌아와서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사회 부조리요, 사회적인 학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고상하게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김용균 어머니께서 지금 그리고 또 다른 산재 사망자 가족분들이 지금 국회 안에서 10일이 훨씬 넘게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그리고 현 정부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을 만들면 산재 사망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다 증명된 것입니다. 원청도 처벌하고 기업도 처벌을 하고 기업의 경영자도 처벌을 한다면 산재 사망사고 산재가 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하청업체 책임, 또 하청 노동자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민주공화국 인간적인 대한민국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현재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장 청와대와 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도 이것에 찬성하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정의당 관계자들을 만나서 약속을 했는데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도 없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정치인이겠습니까? 국민의힘 각성을 해야 되고 김종인 위원장 사퇴 사유입니다. 자신이 약속해놓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재벌의 이해에 맞추어서 침묵을 하고 있다는 이 현실, 만약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농성이라도 한다면 지금 당장 통과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민주당이 노력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그냥 그대로 지나간다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스스로가 변화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무엇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자, 정치권은 각성을 하고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네, 함께 외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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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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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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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 50% 감축 공약을 즉시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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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산재 사망사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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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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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시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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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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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제정하라. 제정하라.